최근 우리 채용 비리라든지 부정 입학 이런 것들이 적폐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강원랜드에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 무려 226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청와대가 결국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는 직권 면직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취업 대란의 시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고 또 정의관념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노조는 채용 비리 관련 직원 226명에 대한 직권 면직 방침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일단 퇴출부터 시키고 보자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꽤난 대립 양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분 변호사님께 이번에 청와대가 직접 직권 면직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 면직 사안은요, 검찰의 기소나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와 산업부의 조사 결과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면직 대상 중에는 본인이 채용비리 대상자인 줄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법 처리까지 마친 뒤에 해고나 후속 처리를 하는 경우에 늦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CCBB를 정확하게 가린 후에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하고요. 그 직권 면직이라는 것은 후속 조치가 이제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건데, 지금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는? 예.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검찰 수사 중에 있을 때도 충분히 직위해제 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에 의해서 면직이 되고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아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뭐 대응을 하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불복 수단이 있다는 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공기업인데 해고와 마찬가지인 직권 면직 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직권 면직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강원랜드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직권 면직 할 수 있는 어떤 뭐 절차라든지 뭐 사유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 그런 게 좀 있죠? 네, 강원랜드 인사 규정에 따르면요, 채용 후에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되거나 직위가 해제된 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사 규정에는 채용상 어떤 비리가 있었다, 이럴 때는 지금 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안정 후견인 등을 비롯해서 입사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 그리고 신차검사에서 불합격을 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채용 요건에 해당했던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무단 결근이라든가 질병, 직제 개편 등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여하튼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청탁을 해서 들어갔던 입사, 그다음에 합격 점수를 조작했다, 만약 이런 뭐 사유들은 명시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 규정에. 네, 사실 그런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합격 점수를 조작한 사례 이런 것들이 인사 규정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유에 이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당한다면은 혹시 청와대가 발표한 직권 면직 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뭐 이 인사 규정이 지금 현재 인사 규정 안에는 구체적인 이런 조항이 없는데 이 규정을 손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예, 이 인사 규정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제 40조 징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직권 면직은 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46조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직권 면직 사유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9호를 보면은 기타 직원의 기책 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할 때 기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 규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만 직권 면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만은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라는 거는 예.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